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1호 서울 1326호가 발행됐습니다. 1호 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호 서울 TV 주간 박종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사랑하는 후배이고 우리 그 동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 같은 동네에서 사랑하는 후배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인데 저보다 훨씬 높은 위치로 가 계시다가 재선을 넘어서 지금 원내대표까지 저는 아직 배지 근처도 못 갔는데 정말 참 존경하는 후배한테 오늘 왔습니다. 오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찾아왔는데요. 요즘 바른미래당이 아주 내용이 심각하죠. 드디어 여기에 신당이 나오는 거 아니냐,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그래서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당 창당 이전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과연 잘 될 수 있을지요. 근데 국민은 사실 제3의 신당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무언가 조류를 타긴 탄 것 같은데요. 그 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오신한 원내대표 함께 모시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오신한 원내대표는 정말 그 합리적이고 판단이 빠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소양을 다 갖춘 제가 사랑하는 후배인데 이제 후배도 아니죠, 뭐 사실. 아, 이거 뭐 과찬이십니다. 예. 어떻게 통합은 좀 물 건너간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은 뭐 아직 그 변수는 여러 가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네. 그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명칭으로 오늘 이제 첫 출발을 하고 유승민 네. 전 대표가 그 모임의 대표를 맡기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에요. 일단은 네. 우리 당이 작년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 가졌던 창당 정신 그 가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한 번도 구현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가는 모습 속에서 뭔가 우리 당내에서의 변화와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 한 15명이 일단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 속에서 그동안 한 5개월 동안 정말 지리하게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렸던 이 손학규 당대표의 퇴진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럼 뭐 이 안에서 당신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냐 이런 어떤 비전이나 가치 그리고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국민들이 아 저놈들은 뭘 하려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손학규라는 사람하고 뭐가 안 맞아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걸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런 모임체가 오늘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신당으로 갈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죠. 모든 경우에서는 열려져 있긴 한데 현재 결정된 것은 사실상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결정된 건 원래 정치는 그런 거죠. 그죠? 또 자꾸 유도 질문하지 마세요. 결정된 건 없는데 걱정스러워요. 뭐, 한쪽 구석에서 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돌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통과되면은 사실은 합당을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합당 안 하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죠. 이제 그 소수정당을 위한 제도, 지금의 어쨌든 과대대표되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해도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그런 제도이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이 모임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쨌든 이게 국민의 대표를 뽑는 룰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유 대표께서는 이것은 제 정당들이 좀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것이다.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도 밀어붙이지 않았던 이런 선거법을 다수가 이것은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고 밀어붙여서 룰을 바꾸면 이게 나쁜 선례가 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땐 또 밀어붙이고 이러면은 정치가 실종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정당들이 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이제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딱 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됩니까? 바른미래당. 아, 뭐 경우의 수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 네. 뭐 1등이 당선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정의당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중심의 정당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정당의 네. 투표하는. 근데 우리는 어쨌든 후보들이 다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는 뭐 10% 받는다고 해서 당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비례대표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비례대표를 할 건 아니니까 저도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1등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전략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통합해서 1대1 구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소수 정당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자리매김을 다시 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뭐 갈림돌은 좀 있겠죠. 예. 삭패율 제도 같은 경우가 있어서 오신환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돼도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이제 삭패율이 삭패율 제도가 예, 있어서 예, 예, 서울에서는 예. 만약에 바른미래당 나오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뭐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아니 뭐 이준석 그 최고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약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본인한테는 그렇게 본인, 나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아무래도 서필 제도가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인지도도 굉장히 지금 높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동안 또 왜 그러세요? 합리적 그 보수의 입장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견제해왔기 때문에 네. 선거제도에 아주 뭐 케이스별로 제가 유불리를 따져보진 않았고 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룰이고 기본적인 정치의 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나 개인의 유불리보다는 어쨌든 향후의 정치 환경들이 또 어찌 변할지 모르니까 기본적인 그런 원칙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룰이 세팅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또 적응해 가면서 선거 전략을 짤 테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속단하기가 좀 이른 게 아닌가. 어떤 환경이 걸릴지 모르겠고 다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준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체불명이고 사실은 뭐 다소 너무 이렇게 짜깁기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분권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완전히 채택하든지 아니면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당들이 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합의. 예, 예. 저도 이제는 중대선거구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네, 좀 해봤어요. 네. 그래야지 뭐 이제 뭐 지역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네.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비상행동, 그 변화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몇 명입니까 지금 의원들은 15명으로 지금 출발했고요. 그러면은 저쪽 국민의 단계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른정당 출신들이 8명이니까 네, 8명. 나머지 7명은 국민의당 출신이고 그리고 그쪽에 안철수계 쪽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지도체제를 전환시키자. 우리가 시작한 것은 손학규 대표가 믿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정당이라는 것이 어쨌든 책임정치고 국민들의 신뢰가 5% 미만에서 계속 떨어져서 회복할 길이 없으니 최종적인 당대표의 책임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변화를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위원장들이 총 한 42명 정도가 서명해서 같이 참여했거든요. 우리의 자산은 사실은 뭐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당의 좀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쟤네들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한 작업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금 이렇게 굳이 대표직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서 일반에서는 다음 공천권, 네. 그죠? 내년 4월 공천권에 대한 어떤 집착, 그죠? 그리고 공천권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회로 나갈 수 있는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아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네, 이런 어떤 의혹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본인은 이제 그걸 전면에 한 번도 그건 말을 한 적이 없죠. 예, 그거는 아니다. 뭐 나를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공식적으로는 다당제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연동형 비례제를 꼭 관철시키겠다. 그 자기의 사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왜 본인의 평소의 소신과 가치 사명을 왜 이 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혼자만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 구성원들을 다 설득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리더십인데, 아 당신들은 아, 뭐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이것만 꼭 해야 되니까 내가 당대표로서 난 이걸 내가 꼭 하겠다라고 하면 그 구성원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이 지금 갈라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끝났다. 그러면은 본인이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구성원들을 다 설득시켜서 같은 동일한 목소리를 내게끔 하든지. 아. 이게 아니거든요. 좀 답답한 거죠, 사실. 그래도 최고위원회의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 안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합니까,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 오늘 아침에 한 거 보니까 손학규 대표와 혼자. 정책위 의장 지명직 했던 채입에 둘이서. 둘이서 합니까? 네. 그게 당입니까? 창피스러워죠. 국민들 앞에서 진짜 이게 민주적인 당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죠? 아니 정책위장하고 당대표랑 둘이서 최고위원회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부끄러운데. 네. 아니 그리고 뭐 과방수 몇 명 이상 있어야 회의가 가능하고 뭐 이런 원칙. 그게 있잖아요. 없어요 당원 단계에 의결할 어. 땐. 아니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회가 정족수라는 것이 없고 의결할 때는 제적 과반에. 뭐 과반 표결로 하는 건 있는데 네. 최고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는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럼 그 두 부분이서 다 결정하네요. 중요한 거 다. 아니 근데 그 의결은 못 하게 돼 있고요. 협의 사항이나 당 대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그러면 당이 쪼갤 줄 확률은 몇 프로로 보시면? 아 이거 뭐 퍼센트로 제가 보기는 어렵고. 아, 외부에서는 야, 빨리 쪼개줘야 된다. 왜 안 쪼개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예, 있어요. 예, 그런 네. 분들도 있죠. 그리고 네.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바깥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니즈나 욕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걸 해보자고 모였는데 국민들께 그걸 보이지 못했어요,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변화와 혁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뭐 그 길의 모색의 마지막 결론이 이제 뭐가 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단은 뭘 전제하고 우리가 탈당을 전제하고 이 모임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수 없다. 현재는 50%? 뭐 반반으로 볼 수 있겠죠. 50%? 현재로서는. 예, 예. 신당으로 그러니까 네. 나갈 수 있네. 오히려 근데 자꾸 이제 저 뭐 소위 손학규 대표 측의 당권파가 언론 플레이하고 뭐 바른정당 개만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데 저는 그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이 당이 사실은 통합하고 창당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당시에 손학규 대표는 있지도 않았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유승민 대표 플러스 안철수 대표. 그렇죠. 거기에 같은 뜻을 같이 했던 그 세력들이 이 당을 만들었고 그 창당 선언문이나 정강정책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특히 그때는 연비제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면서 지금 당이 이렇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완전히 대혼란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도대체 정말 누구의 정당인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저랑 원래 같이 있었지만은 네. 바른정당의 그 33인이 있었을 때 네, 네. 이때 지금까지 만약에 이게 버티고 있었으면 어떻게 멋졌을 것 같다는 얘기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제 과거를 다시 뭐 이렇게 추측해서 하는 네.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복귀하긴 좀 그렇지만 그 정도의 세력이 만약에 지금까지 똘똘 뭉쳐서 뭔가 해보려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께 모습이 구현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정도의 세력이 막내 뭉쳐 있었으면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의 어떤 큰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들이 희망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 바른 정당이. 국민의당하고 합친 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꼴을 보니까. 아니 그 통합에 대한 것이 저는 물론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통합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그냥. 뭘 하려고 했는지 국민들이 왜냐하면 그 기대치가 거의 한 2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통합 전에. 통합하고 나서 7% 8%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이 손 대표하고 뭐 한 5% 이렇게 정당이 돼버렸는데 좀 안타깝죠. 우리 그때 바른정당이 있을 때 훨씬 더 그때 10%까지 넘어갔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진짜로. 맞아요. 예. 그리고 그때는 정말 재밌었잖아요. 당이. 그렇죠. 뭐 작지만 네. 서로 정말 의지를 갖고 서로 응원하면서 네. 아기자기하게 네, 네. 재밌게 그죠? 했죠. 네. 국민들하고 알차게. 굉장히 호흡하고 뭐 네. 포럼도 하고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네.
하여튼 합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 같이 좋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지향점을 같이 한다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당이라는 게 아무리 스펙트럼을 넓힌다고 해도 결국에 안 맞는 사람들이랑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지향점이 달라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가신 분들, 우리 바른정당이니까 네. 이분들도 일부는 제가 만나보니까 거기 간 걸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자기들 꼬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성향으로 자기가 또 제대로 역할하기도 어렵고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늘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뭐 사실은 큰 정당에 있을 때 그냥 뭐 아시겠지만 제가 막 나서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작은 정당에 와서 롤을 맡게 되고 뭔가 이렇게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저로서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결국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우리가 나올 때의 모습보다 나아졌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뭐 그간의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돌아간 사람들도 아 뭐 나 할 역할들도 없고 방향이 아직 전환도 안 됐고 하니까 조금 회의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죠. 예. 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요. 네. 오, 굉장히 촉박해요. 본인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은 없어요. 제가 재선거를 5번 치렀거든요. 네, 여유가 있으니까. 몇 번 치르셨어요? 아, 저는 뭐 한 번 치른 거예요. 저도 2번 떨어지고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선거라는 게 하면 할수록 사실 두렵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제가 새누리당에서 탈당에 나올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탄핵 과정이라는 속에서. 그리고 내가 내 소신의 정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할 때 많은 걸 내려놓고 왔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관악 출신이시니까 관악이라는 데가 워낙 그 민주당 텃밭이고 그렇죠. 어려운 지역에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정치인이 나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뭐 그냥 4년 정도 쉬어도 네. 아, 마음을 비우고 네, 있고. 네. 쉬면은 뭐 또. 이러면 또 돼. 이런 생각으로 하면 돼. 항상 우리 오신환 대표는 마음을 비워버려. 그러니까 당선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난 또 깜짝 놀란 게 어제 그 조국 수호 뭐,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네. 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만 거기에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 지금 같이 엮여 있어요, 이게. 네. 조국 수호 뭐 검찰개혁 이렇게 해서 어제 150만 명. 뭐 200만 명이라는 소리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네. 오늘 과학적으로 조사한 거 보니까 네. 지하철 이동 숫자 다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10만 15만 네. 되겠죠 네. 네. 10만에서 15만 정도 네. 사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좀 놀라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뭐 숫자에 놀라지는 않았고요. 다만 뭐 검찰개혁은 뭐 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제가 법사위에 공교롭게도 비법조인인데 19, 20대 때 계속 법사위에 있거든요. 저는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네. 왜 조국 수호하고 연관이 되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지를 그들이 알고 있는지. 검찰개혁이 뭘 하자는 건지. 정권에 그냥 사냥개를 만드는 검찰이 검찰개혁인지. 공수처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네.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러면은 뭐 직접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수사권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다가 1차적 수사권을 주는 것을 검찰개혁을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에게는 사실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검찰이 과거에 그런 뭐 못된 짓하고 잘못한 짓 했으니까 저놈도 혼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정권의 선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 자신들의 맞는 그런 검찰 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그렇게 영웅시하고 제가 사실은 저 청문회 할 때 윤석열 청문회 할 때 안 된다고 얼마나 그냥 난리를 쳤는데도 자기들 맞는 그 윤석열을 밀어붙여서 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은 적폐로 만들어버리고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권력을 잡은 당이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독재입니다. 물론이죠. 예. 예.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착각하는 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공수처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예. 지금 패스트트랙 과정에 백혜련 의원이 낸
특히 민주당 쪽에 아닌 공수처 법안이 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강제 사보임 당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권은희 의원, 우리 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집어넣은 패스트트랙 공수처 법안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예.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두 개를 한 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없던 일인데 이 안이 굉장히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정권은 선한 권력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선하게 역할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독재로 갈 수 네. 있어요. 과거에 특수부, 중수부나 폐지, 지금 이제 와서 조국 피의자 장관은 그 특수부를 폐지. 예, 폐지하거나 줄여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네. 검경수사권 사법개혁 특위에서. 근데 그때는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결과적으로 공수처도 수사기소권을 다 갖는 공수처가 대통령이 모든 공수처장, 차장, 수사관, 조사관들을 검사까지 다 임명하는 그런 공수처를 만약에 만들어서 이 60명만 장악하면 검찰, 법원, 경찰 다 장악하게 국회의원 예. 다 장악하죠. 국회의원 다 장악하죠. 이것이 선하게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오판이거든요. 만약 우병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공수처를 장악해가지고 나쁘게 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것은 제도로서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2의 예. 또 다른 검찰이 나오는 거죠. 강력한 검찰이 예, 나오는 예, 게 예. 공수처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나쁘게 작동할 수 있는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검찰이 무능하고 바보라서 그렇게 정치 권력이 기승했겠습니까? 정치 권력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통제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2200명의 인사권을 모든 게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마음에 안 들면 중앙지검장하고 다이렉트로 청와대랑 거래해가지고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예전에도 문무일 총장 할 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했을 때 네. 서초동에는 검찰총장이 두 명 있다고 계속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청와대가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치 권력에 검찰이 자꾸 기생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공수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윤석열 그 총장이 물러나지 않을까. 오늘 그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대통령 한 말씀 하고 네, 여러 네, 가지 네. 검찰 개혁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굉장한 압박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엄청난 압박이죠. 이건 수사 개입이고 제가 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 정권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검찰의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불개입 이것이 너무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뭐 이 정권이 워낙 야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옛날 최동욱 찍어내듯이 박근혜 정권 때 뭐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어설프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 쪽에서 지금 뭐 사실은 검찰 앞에서 이렇게 뭐 촛불 시위하고 하는 것들이 큰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이겠죠. 자기는 버티고 싶어도 주변에서 만약 같이 하는 뭐 후배들이나 검사들이 이거 이게 정말 앞으로 걱정이다.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 근데 사실상 상당히 많이 와 버렸거든요. 여기서 검찰도 이제 끝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언제까지 네, 버티고 끝까지 정말 수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는지 예,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고요. 예, 진짜 스스로를 선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정치 권력들이 서로 싸우면서 네 편 내 편 가르거든요. 검찰을.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윤석열을 응원하지 않아요. 내가 응원하는 것 자체가 검찰 윤석열 총장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것이고 또 이렇게 재판으로 가게 되면 사법부가 판단하잖아요.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정치 권력이 맨날 감나라 배나라 이거는 옳다 이건 네 편 내 편 나누는 이 속에서 정말 검찰도 법원도 힘들겠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뭐 내가 응원을 하고 잘해라, 꼭 뭐 힘내라. 이거 자체가 그 사람한테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을.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온갖 모든 국정이 다 파묻혀서 여기에 우리 온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국민들이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정부가 그리고 행정과 국회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막 동원해서 국민들이 이거 아니면 막 죽고 못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좀 야당도 지리멸렬하니까 그죠? 뭐 그 부분에선 사실 또 할 말이 없죠. 말이 없죠. 근데 야당도 저는 저 제1야당 한국당이요. 좀 과감하게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를 보고 나가야 돼요. 과거 보수는 적어도 뭐 일부 부패한 점은 있더라도 능력이 있었잖아요. 국민들이 그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걸 믿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능력도 안 되고 국민들의 신뢰도 못 주고 대안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물론 근데 우리 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죠. 국회가 그 역할을 못 하니까 국민들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는 이런 기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것이 뭐 한 20년 30년마다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매 토요일마다 국민들이 거기 나가서 10만 20만 명이 막 촛불 들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이거는 뭐 노동자들이 뭐 파업을 하고 뭐 이런 거랑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국회가 이 갈등 요소들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바깥으로 분출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정치가 실종된 거죠. 사실. 지금 물밑에서는 계속 자유한국당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공식적으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물 밑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들 뭐 이렇게 친분들이 있으니까 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툭툭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듣는데요. 저한테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뭐 그냥 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만나면 야, 와야지.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예.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정식으로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가 뭐 불러서 대표가 네. 불러가지고. 같이 합시다. 딱 하면 어떻게 하시? 자유한국당 오셔서 같이 합시다. 아니 이제 뭐 저는 뭐 무엇이든지 간에 조건을 이제 뭐 방향이나 비전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뭐 대화가 될 수 있다면 안 할 건 없죠. 대화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한테 통화합시다.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딱 협상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여지껏 뭐 그런 오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그죠? 바른정당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에 있어서 만약에 원하는 게 뭐냐? 다 받아주겠다. 이런 뭘 원합니까? 여덟 명 물론 공천 다 주는 거는 그건 그런 아니, 저는 근데 그런 있고. 어떤 뭐 그런 것보다도 공학적인 것보다도 예. 결과적으로 지금 이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결국에는 정권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뭐 지금 말씀하신 통합이라고 하면 제가 통합을 전제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면 이게 확장적인 통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개별 의원이 하나씩 들어가서 한들 그 당에는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들어가는 의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 통합될 확률 그다음에 신당 창당 확률 5대 5로 보십니까?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될 확률. 제가 볼 때 바른미래당에 잔류할 확률은 없죠, 거의. 손학규 대표가 계속 저렇게 있는 한은 네, 잔류할 손학규 확률이 대표의 없죠. 당대표 이름으로 총선 치르기는 어렵다. 네, 손학규 당대표 이름으로 총선 치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바른미래당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고 1.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그죠? 2. 신당. 이번에 변화와 뭐 혁신을 네. 위한 비상행동 이게 5대5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날 확률 그죠? 이거는 내가 볼 때 제로인데요. 예? 네?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분. 아니 이게 뭘 자꾸 이제 네. 가정에서 말씀하시니까. 네, 가정이니까 딱 예. 이게
이게 나오잖아요. 뭐 5대 5라는 것은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통합하는 예, 뭐 거하고 신당하는 거 창당 5대 5.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한 대로 손학규 대표와의 총선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손학규 대표가 그럼 물러날 확률이 있느냐? 뭐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보면 민평당하고 그 대한 정치 세력인가요? 거기랑 어떻게 보면 함께할 마음이 좀 있어서 또 다른 또 제4의 정당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과시키고 뭐 그럴 수 예, 고작전으로 네. 갈 거고 제가 볼 때는 1안 아니면 2안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원내대표님은 저희 비상행동 자체가 뭐 한국당과 통합이나 아니면은 신당 창당이나 이것을 현재로서는 전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그건 원내대표로서 지금 굉장히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좀. 아니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천하에 오시라니가 이걸 생각 안 하고 그 바른 비상행동을 했다는 게 지금 국민들 앞에서 상식적이냐고 박종진이가 봐도 딱 보이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해석을, 사석에서 얘기해야 됩니까? 네,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언론은 뭐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언론도 다 보고 있고 웬만한 사람이면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정치라는 게 또 뭐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또 네.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저희가 네. 어떤 걸 전제해서 지금 뭐 그 전제한 건 아니죠.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통합 자유한국당의 물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비상행동이. 그리고 신당을 또 창당할 수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더 가 있습니까? 시소가 몸무게가 어느 쪽으로 가 있습니까? 그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 여기서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까? 정말 몰라서 알고는 안... 있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타이틀을 또 내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야 궁금하네요. 아, 예, 그죠? 뭔가 방향은 정해진 것 같은데. 하여튼 변화와 혁신에 걸맞는 우리 나름의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국민께 보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네. 우리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지 못했다. 정말 솔직히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랑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우리 우리 길을 간다. 뭐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네. 야, 이건 뭐 답 나왔네 그러면. 아니 그 뭐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이 안에서 그러면. 더 이상 안 싸우겠다. 아니 그리고 뭐. 우리의 길을 간다. 네. 그죠? 아이고 이게 끝났네요. 에이. 아니 우리의 길을 간다. 우리의 길을 간다. 어디 여길 나가서 멀리 딴 데 간다는 게 아니라 이 네.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 그러니까 통합 대표는 손 대표의 길. 자유한국당의 통합의 완성 1 아니면 신당 제3의 세력 완성 2 이걸로 결론 낸 거죠 뭐. 둘 중에 하나 가는. 아, 또 내 형님 참 진짜. 앞으로의 이제 모습을 더 이상 네. 좀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 만들고 또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뭐 여러 기회들도 가졌지만 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잘 해보겠습니다. 비상행동 만든 건 사실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두 달만이라도 제가 볼 때 한두 달만이라도.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다 내 맘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빠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갈라서는 그 모양의 모임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거는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신당 창당하는데 한번 해보셨잖아요, 바른미래당. 네네. 며칠 걸립니까? 바른정당을 저희가 그때 12월 26일 날인가 탈당해서 네. 2월에 창당을 했으니까 뭐 한 달, 뭐 빠르면 한 달 정도면. 아, 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네네. 시간이 얼추 맞아 들어가네요, 이게. 왜 그러세요? 10월 1일, 야. 네, 국민은 가장 정당이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합리적이고. 그리고 좀 정말 외교나 안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쿨했으면 좋겠어. 그죠? 이거를 뭐 저당이고 이당이고 당의 차원이 아니라잖아. 그죠? 안보와 외교가 어떻게 당의 차원이면 국가의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쿨해야 돼요. 그죠? 그 지금 말씀하셔서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 국회가 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삼권 분립이 돼 있는 국가적 운영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분명히 기능이 있는데 여기 입법부 중에 여당은 행정부랑 똑같아요.
내가 법사위에 있으면서도 여당 의원님들께 늘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이다. 청문회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렇지.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부여된 거 아닙니까? 그냥 청와대 그냥 딸랑이 하라고 거수기 노릇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과거 정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치인이 사실 그런 소명 없이 정치를 하는 것은 저는 그걸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다 공천 근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금태섭 의원하고 바영진 의원 자기 그래도 소신 좀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다 지금 공천 탈락될 위기에 있다. 뭐 이런 소문이 그러니까요. 계속 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공천 때문에 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존중받고 다른 목소리들을 인정할 때 우리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비난했다고 징계 막 아, 하태경 의원 참 6개월 정직 받았죠. 그러니까 당원권 당직 직무 정지. 얼마 전에 봤는데. 네. 그리고 저 당무감사관이 손학규 대표 비리와 관련해서 폭로했다고 무슨 비밀 유지 안 했다고 해서 또 당원권 정지 1년. 이게 말이 이게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손 대표님 옆에서 그때 최고위 발언할 때 의회 민주주의 얘기하고 합의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참 옆에서 들으면서 자괴감 들어요. 우리 당내 민주주의는 왜 안 하시는지. 그리고 보세요. 스스로 선으로 생각해요. 아니 보세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선으로 생각. 최고위원들이 선출직들이잖아요. 네. 이거는 손학규 대표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학규 대표가 1등 그것도 몇 퍼센트 차이 안 나는 1등 한 거고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이 다 선출된 최고위원들이에요. 저도 원내 의원들 통해서 선출됐고 이 선출직에 있는 모든 다섯 명이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귀담아 들어야죠. 그럼 뭐 이제 갈라서는 거네요. 손학규 아니 왜 기승전 아니 딱 그렇게 나오네요. 우리의 길을 간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1번일까 2번일까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야 궁금하네요. 그죠? 통합이냐 신당이냐. 이게 뭔가 물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은 있을 텐데 이걸 시원하게 다 받아주고 요건을 싹 함께 합시다 하면 바로 가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국민들은 지금 또 제3의 신당을 간절히 또 원하고 있는 사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예, 저는 답이 어느 쪽인지 조금 감이 옵니다만. 그게 네, 이제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한국당으로는 안 된다. 여전히. 그러니까 네. 이 중간 지역이 계속 확장되는 거죠. 민주당이 저렇게 완전히 정권을 저렇게 운영해 가는 모습 보고 사실은 이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똑같구나. 과거 박근혜 정권하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합리적인 중도 세력들이 확장되는 거고 반문재인 전선이 그려지는데 그것이 그러면 그대로 한국당으로 갈 거냐? 제가 많은 수많은 청년들 만나보면 그래도 한국당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잘 받아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상황에 국민들도 기댈 곳이 없는 정치권이 정말 부끄러운 지금 현실이죠. 네. 이미 오신환 대표가 이 지금의 문장에서 답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간박정진 여기서 마치는 근데 역시 비상행동이네요. 네, 네. 비상행동은 네, 신당 창당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주간박정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결론을 그렇게 내세요? 아니 네가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 한국당도 청년들과 뭐 갈 수는 없다.